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휴가를 꿈꾸게 되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 저는 이미 벌써 가족들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다녀오셨어요? 약간 이제 여름철이 좀 지나면 약간 바빠지는 시기가 도래를 해서 와. 그때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어디 다녀왔습니다. 뭐 괌 다녀왔습니다. 괌. 네. 네. 괌. 부럽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로 뵙는 분이 계신데 저희 휴가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니까 저 역시 빨리 선생님처럼 다녀왔으면 지금 좀 더 활기차게 여러분들을 뵀을 텐데 아직 휴가를 못 가가지고 약간 좀 지쳐 계시는 거예요. 약간 지쳐. 아, 저도 그래요. 있고. 빨리 가요 우리. 예, 저도 역시 우리 저 김 선생님처럼 이제 취업 관련해서 업무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잡드림 연구소 그리고 취업 단기라는 곳에서 취업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잡드림 연구소? 네. 되게 멋있는데요, 이름이? 일단은 이름만 멋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고요. 선생님도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거기는 다 이렇게 잘생긴 분들만 계십니까? 일단 덕담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취업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본인에 대한 외모 아주 훌륭하십니다. 일단 예, 제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칭찬도 해주셔야지. 저희 친한 첫인상이 좀 어땠습니까? 두 분 되게 프로 같으세요. 방송하시는 네. 전문 프로 같으시고 네. 기본적으로 저보다는 그래도 연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내공을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뵈니까 또 저 노래 같기도 하고 네. 너무 나갔나요? 왜 그게 나간 거죠? 또 나갔는데? 그럼 우리 면사포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은 면사포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저희 학생들도 이거 네. 보면서 선생님 안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이거 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감독님들한테 좀 요청을 좀 드려가지고 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분을 지금 회사에 뵙다니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도 아, 좋으시고요. 그럼 저희 면사포 보시면은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별명이 있잖아요. 여기 학생회장이고 네. 우리 또 강민혁 선생님도 별명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학생주임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일단 전 동네형 편하게 좀 접근했어요. 우리 학생 회장님이 허락해 네. 주셔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좀 편하셔서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취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 또 강하게 하시게 되면 학생들이 너무 이제 상처받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약간 친근하게 다가서는 동네 형 이미지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네 북은 들어봤는데 동네 형, 동네, 네. 네. 동네 누나, 동네 언니, 그래서 동네 형까지 네. 자 좋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공사 중에 한 곳이고요. 네. 저희의 경쟁자. 신입이던데. 아, 저희의 경쟁자입니까? 네. 특히 이번에 지원한 학생은 일반직 쪽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기술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어디에 가나. 해야 돼요, 이거를. 눈물 상경계에 저희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죠. 다행인 건지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저희에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우리 휴가랑 관계 있는 그쵸? 그런 데 지원을 하신 친구예요. 인천국제공항. 네, 그렇죠.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 공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공사 중에 한 곳이고요. 네. 저 고향이 제주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두 분과 좀 같은 세대로서 예전에는 김포공항이 굉장히 입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에게는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굉장히 친근하게 좀 느껴질 겁니다. 그만큼 아직 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설립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공사의 효율적인 건설 관리라든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 좀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뭐 3조 6천억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사원수는 생각 외로 적어요. 한 이제 900
한 30명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정규직? 예, 아무래도 외주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지, 면세점 사람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인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그쵸. 1위잖아요. 1위. 인천 국제공항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를 가고 싶은 건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요즘 공사들이 굉장히 지방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뭐 갑자기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 이제 불안감들이 있죠. 대체로 근데 인천 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지역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선호도가 수도권 내에 있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교통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한 학생은 그 일반직 쪽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일반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네 북이라 그럴 뻔했어요. 동네 형이 또 조사해 오셨다고 하던데.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 인턴과 좀 다르게 열린 채용이 굉장히 지향이에요. 아무래도 공사가 인기가 좀 좋은 게 열린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열린 채용이 뭐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열린 채용이라면 일단 우리 가장 이제 맨날 강조했던 그 뭐 탈스펙가 좀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에서 가장 우리가 빼놓지 않고 알아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NCS.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로 국가 정부 내에서 어떤 기조 자체가 어떤 학력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속하지 않고 좀 더 누군가 능력 있거나 직무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좀 응시할 수 있는 어떤 모델로 좀 많이 바꾼 게 NCS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자격증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800점 이상으로 하는 거에는 특별한 어떤 자격 기준은 없는데 현재 지금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34세 미만. 근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럼 토익 점수만 넘어가면은 저도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탈스펙. 와, 괜찮다. 근데 제가 그 공사를 준비하신 분 보게 되면 최근에 막 나이가 뭐 45살, 46살, 뭐 42살 되신 분들도 현재 지금 신입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면접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퇴직 끝까지 할 수 있고 그렇죠. 퇴직이 보장돼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퇴직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다가 나 못해먹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 부장님들이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공사에 도전하는 저도 그 마음이에요 지금. 저도. 아, 그럼 가능한 겁니까? 그럼 우리 지금 이번에 신청하시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의 경쟁자. 신입이던데. 아, 저희의 경쟁자입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뭐 어떤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좀 그들에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경력 있기가 어렵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NCS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직무 경험 있는 사람들 일단 유리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럼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동아리 활동이든지 간에 뭐 아르바이트 활동이든 간에 기존에 자기가 어떤 다양한 활동 속에서 그런 역량들을 보여준다면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쟁이 어떻게 돼요? 면접 볼 때? 몇 대 몇이에요? 일단은 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급 정규직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할 텐데 그럼 요즘에 막 몇만 명 몰리고 막 몇만 대 1 막 이런 거예요? 몇만 대 1까지 가면은 큰일 몇만 대 1 몇백 대 1인가? 보통은 이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워낙에 가고 싶은 기업 1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열린 스펙을 아까 얘기했던 뭐 탈스펙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덜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몇 명을 뽑습니까? 공공명을 뽑는다로 나와 있어요. 공공명? 네, 공공명. 이게 11명일 수도 있고 99명일 수도 있는데 얄밉다요. 네, 좀 얄밉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기업에 이제 제가 인사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실적으로 이거를 딱 픽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희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50명 이상 뽑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원을 괜찮은 인재면 원래 50명이었는데 51명을 뽑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실제로 들어보셨어요 그렇다고? 네. 실제로 그렇게 채용을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너무 당황스럽게 했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일반직이 하는 일이 구체적인 게 어떤 겁니까? 크게는 이제 채용 공고상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인문성 경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영직군.
경영. 아, 매니지 쪽을. 예, 그 안에 백오피스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거죠.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 경영 전략, 회계, 자산 관리 쪽. 아. 그다음 행정과 관련된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에 앉아서 관련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무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분들 외에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기술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그 공항을 실제 관리하려다 그쵸. 보면은 뭐 토목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기술 쪽 관련된 관제 쪽 이런 아. 부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문과 쪽만 아니더라도 이과 쪽도 충분히 이과가 더 많습니다. 이과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 이과를 해야 돼요. 이과를. 인문상경계에서 이제 눈물 흘리고 있죠. 그럼 NCSA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학생들 다 알고 있겠지만 네.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NCS 중에 요즘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그 KS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KSA가 뭐냐면 이제 날리지. 날리지였고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한 직무 지식, 그 다음에 스킬. 해당 직무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에리튜드 해가지고 어떤 태도까지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해당 직무에 그 지원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지식과 기술과 그 다음에 어떤 태도적인 태도.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많이 보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맞추어서 본인이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이 보여주어라. 그럼 NCS는 필기시험을 봅니까? 필기시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면접에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과 태도를 글로만 한다는 게 필기시험으로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KSA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을 NCS 안에 굉장히 많이 담아놨거든요. 근데 NCS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반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과거 한 20년 전부터 이미 관련된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참 잘한 게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어놨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부에서 좀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서 실제 채용 단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강제적으로라도 많이 반영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표준화된 표준이 생겼다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창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EBS를 봐라. EBS 교재로 공부해라. 이런 거랑 교재가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아, 그렇게 비슷하게 네, 그렇죠. 이제 입사를 하기 전엔 NCS. 그리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큰 많이 차이가 났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공시 페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이전에 뭐 2년, 3년 동안 준비했는데 필기 시험을 넘지 못해서 가지 그러니까. 못했던 네. 친구들 많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자체가 사기업을 같이 동시에 준비하기엔 되게 어려움이 뒤따랐었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가 그 직업 기초능력 검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아주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또 풀기도 되게 애매한 시험이라서 사실은 대기업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나 사기업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또 한번 봤었을 때 공기업을 봐도 시험에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도 굉장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범위도 좀 넓어졌고 그만큼 학생들 어떤 불필요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좀 더 그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올해까지는 정부의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올해까지는 과거에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약간 뭐 경제 시험을 본다든지 뭐 법학 시험을 본다든지 자기 전공 시험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곳도 있고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한정같이 붙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근데 내년부터는 뭐 일단 제가 봤던 자료에 의하면은 직업 기초 능력고사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취지들이 더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맞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긴 서류 전형에 그럼 NCS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에서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지원자의 그런 스킬과 기술을 글로 평가하느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격증에 대해서 검증된 자격증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아,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서류 전형을 이제 합격하고 넘어가게 되면 뭐 1차에서는 인적성 테스트 겸해서 NCS 직업 기초 능력을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약간 똘끼 있는 지원자인가 아니면 반사회성 있지 않은가 나중에 공항에서 테러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요. 그렇죠.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도 판단을 좀 하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지원하는 친구의 경영 쪽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 혹은 경영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필기 시험을 좀 보는 그게 이제 합격하면 이제 또 면접을 두 번 봐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
공기업 준비했던 친구들 보게 되면 너무 그 독서실에 갇혀가지고 좀 있었다라면 맞아, 책하고만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좀 바깥으로 나와서 아. 직무 경험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 실제로 학생들한테도 좋지만 공기업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쵸. 이전에 정말 공부만 잘했던 성적 순으로 사람 뽑았다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고 실제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국가 경쟁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NCS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또 NC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 NCS라는 개념 자체가 이 교육 분야에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녹아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야 이거 정부가 잘한 거고 이제 되게 좋아지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NCS라는 게 아직은 좀 우리 평가자들도 그렇고 구직자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 성숙도가 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추천할 때문에. 만한 그 어떤 사이트와 책이 있나요? 일단은 이 국가와 관련해서 NCS 사이트 자체가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놨고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죠. 공식 사이트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 교수자용과 학습자용 나눠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량이 있어요. 아, 그럼 책 살 필요 없다. 책 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훌륭한. 역시 면사볼 봐야 돼요. 네. 지금 2만 원 지금 세이브한 겁니다. 그렇죠. 책값이 2만 원 넘거든요. 또 애들은 책 막 두세 권 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 거기서 편집한 거예요. 아. 다 거기 있어요. 100%. 여러분 우리 지금 나올 거예요. 자막에. 거기로 딱 들어가서 링크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네. 지원자 일상 영상에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랑 일어일문학과 복수 전공 중인 4학년 신종은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미인이네. 예뻐요. 겸손한 거. 도서관을 먼저 찾았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표정이랑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곤 있지만 하면 할수록 힘에 부친다는데요. 바로 부족한 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NCS 준비가 발목을 잡는다는데요. 아무래도 NCS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좀 체득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번 방학 때 좀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특강을 들으러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나오시는데요. 한자라도 놓칠세라 노트북 자판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기 가 계시지? 도서관과 강의실을 오가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목표량의 공부를 다 끝내고 돌아가는 학교길이라 그런가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 된 건가요? 네, 오늘 일정은 마무리 돼서 이제 기숙사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쉬려고요. 기숙사 가면 보통 뭐 해요?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강 들어서 그거 관련돼서 정리하고 일본인 룸메가 있어서 일본어로 대화도 좀 하고 그래요. 아, 일본이 어쩐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일본어를 하려고 저 친구 정말 훌륭하다. 어쩐지 일본어 JLPT N1급이면 굉장히 잘하는 거. 일본어를 좀 회화 실력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네, 좀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룸메이트 일본인을 신청하게 됐어요.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하듯 실력이 점점 향상되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종은 씨. 취업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 덕에 이제는 자신감도 조금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한국어나 한국사도 제가 뭐 억지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좀 차근차근히 준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전에 뛰어들기 전 면사보를 통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특히 면접을? 대해서 네, 면접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파헤쳐서 분석해 주시고 좀 지적도 해 주시고 그 지적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지적을 좀 세게 해도 되나 본데요. 이 친구는 네. 그걸 희망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냥 뭐 어떻게 뭘 준비하는 걸 떠나서 말할 때 어떤 느낌이나 어떤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사소통이 굉장히 좋은 친구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 면접을 하게 되면 정말 잘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출연했던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뭔가 목표의식이 되게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동네요? 일단은 그 본인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역량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오히려 평가를 하거든요. 게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게 요즘 가장 중요한데 단순하게 말하기 연습을 많이 했다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년간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좀 자연스럽게 쌓은 내공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러게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나칠 수는 없죠. 자소서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입사 지원서와 자소서를 보면서 신종훈 씨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도 역시나 깔끔하게 하죠. 사진은 뭐 거의 사진의 정석이라는 느낌이죠. 진짜 사진의 정석. 깔끔하게. 다른 부분 혹시 지적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그냥 딱 첫 느낌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뭐 회사 내규에 따르면 말도 뭐 굉장히 잘 쓰신 것 같고요.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자격상하고 어학 관련.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동네형? 일단은 공기업을 좀 다년간 좀 준비한 지원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을 쏙쏙 다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 한국사 능력도 그렇고요. 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도 그렇고 한국어 능력도 마찬가지로 다 가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피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가점을 주는데 특히 이제 JLPT N1급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레벨 7 저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서류 전형 상에서 아까 우리 지원자가 좀 자신감을 좀 가졌던 이유 자체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레벨 7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예, 저 정도면 가점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거고요. 물론 레벨 이제 8을 따면 더 좋은데 사람이 딸 점수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벨 7 정도면 이제 공부에서 딴 실력치고는 그래도 이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취미가 요가라고 기재가 됐는데 이 이력서는 어떻게 보면 면접 질문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기에서부터 뭔가 우리 면접관으로 하여금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요소로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요가라고 기재를 해버리게 되면 면접관의 흥미를 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핫 요가 이렇게 써야 되나요? 플레임 요가 그렇게 좀 길게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하게 된다면 더 좋은 기재 방법이 아닐까. 요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한국 요리, 그쵸, 일본 요리 뭐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김치찌개는 너무 저희 재능인가요? 네. 우선은 그래도 입사 지원서는 좀 잘 쓴 것 같네요. 그죠? 몇 가지 그 지적했던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면 자기 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직접 볼게요. 네.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600자 정도 되거든요. 네. 600자의 성장 과정을 썼을 때 한 가지 소재보다는 연속되는 소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철저한 준비라는 키워드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가르친 그것을 실천했던 사례를 풀어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구성을 잘했다고 느껴지고요. 네. 그다음에 좀 보시면 내가 원래부터 잘한 게 아니라 저렇게 보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걸 깨닫게 되었다. 원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내가 다 잘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래는 부족했는데 이걸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의 진실성도 좀 더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예 쓸 때부터 강조하셨습니다, 독려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보다도 부모님이 어떠한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았다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친구 성장 과정 깔끔하게 충분히 이 정도면은 성장 과정으로만 봤을 때는 합격 자소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네. 다만 이런 것도 좀 어떤 기간이나 이런 데 조심을 하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부모님의 어떤 직업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썼는데 이 부분은 어떠셨나요? 근데 이 문제를 보기 앞서서 저는 이 전체적인 자소서에서 드러난 부분인 게 지원하는 경영
그 안에서 또 네 가지 주 업무가 있는데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명확하게 본인의 이런 장점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쓰질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계속 아쉬운 부분인데 이 친구는 좀 신뢰라는 키워드를 쓴 이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제 인재상 중에서도 이제 코어 밸류 거기에 이제 맞는 신뢰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앞에 있는 두 문제 적는 것이지 여기서 강조할 키워드는 그쵸,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머 어머 동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학생은 조금 생각을 키워드의 배분 자체를 조금 잘못한 거 아닌가. 아주 좋은 피드백입니다. 예. 그럼 여기다 뭐를 쓰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지원자가 지원하는 이 경영 직무에 도움이 되는 이 직무 기초 능력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사고 아니면은 뭐 자원 관리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본인이 강점을 좀 더 강조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그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나라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하면은 뭐 전략기든 뭐 경영 쪽이든 이런 쪽으로 할 텐데 얘만 보면은 그냥 적정 서비스. 예, 그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이 친구는 우리 공항공사에 그냥 전체적으로 있는 무난한 그런 사람. 약간 그렇게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밑에 것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술과 경력 이쪽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연결해서 그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을 좀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사실은 외국인 뭐 CEO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거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여러 느낀 점을 썼는데 좀 임팩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 외국인 CEO를 만나면서 진짜 굉장히 좀 가슴 벅찬 경험일 수 있는데 봤을 땐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수평적인 뭐 정말 멋지고 성공한 뭐 삶이라는 삶을 느끼고 좀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서 좀 기술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문제 해결 능력 맞아요. 자기소개서를 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어떤 기술성? 자기가 살면서 어떤 조직이든 동아리든 아르바이트든 인턴십이든 뭐 창업이든 무엇인지 간에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던 것 자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좀 약하지 않나. 특히 글로벌 마인드는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정말 쓰려면 특별한 내용을 써야 됩니다. 뭔가 내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뭐 일을 쓴다든지 우리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써야 되는데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어떤 경험, 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적인 어떤 부분들, 역량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글을 못 썼다는 건 아니에요. 글이 참 예쁘고 깔끔하게 그렇죠. 글은 잘 썼는데 우리가 지금 글 쓰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 임무에, 이 직종에 정말 얼마나 걸맞는지를 지금 파악하는 시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기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기술적 경력은 조금 더 고객 중심,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의 그렇죠. 그 중심에서 조금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그렇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좋은 첫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식자재는 굉장히 좋아요. 그쵸, 요리를 맞아요. 요리를 잘 못한 거야. 식자재가 굉장히 좋은데 요리를 지금 조금 미숙하게 그쵸. 한 거죠. 우리 면사보의 또 다른 관문입니다. 자신을 잘 요리해서 1분 동안 어떻게 스피치하느냐. 그렇죠. 네, 그녀의 1분 스피치를 또 보면서 한번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하게 된 신종은입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업무가 서비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한 카페, 음식점, 화장품 판매 등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한 일본어와 미국으로 한 학기 동안 다녀온 교환학생 경험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이용객들이 모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모두 다 1분 스피치 할 때 긴장을 하는 것 같아. 그죠.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 딱 보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뭐 깔끔하게 얘기해줬죠. 네,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정리해드렸는데 약간 왠지 아침에 찍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좀 피곤해 보여요. 목소리가 약간 잠긴 듯한 느낌을.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약간 목소리의 파워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좀 처음으로 보셨던 우리 또 형.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도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성했고 안정적인 키워드 두 개인 고객 지원 서비스와 글로벌 마인드를 지금 사례를 강조했거든요. 저렇게 강조하는 거는 좀 뭐랄까 순탄하게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눈에 안 띄지. 눈에 안 띄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좋은 내가 그럼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안 해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 비해서는 평균 정도 스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각인 효과 단계에서 명확한 전략을 좀 취할 방법이 좀 고민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빨리 만나봐야겠구나. 아마도 네. 신정은 씨도 저 방에서 저희를 보면서 이것 봐라, 이게 아닌데. 저희를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을 빨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